네, 아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 주어동사 챕터 4 복습. 어,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복습 또 알차게 한 10분 20분 어, 이제 30분 이내에 무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또 빨리 달려보고요. 자조동사 수일치는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요 이제 좀 단순 암기가 많으니까는 계속 회독하면서 문제에 적용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 어, 주호동사 수일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우고 주의해야 될 표현 구분해서 배웠고요. 이제 단 단수동사면 단수동사, 복수동사면 복수동사, 이렇게 스위치가 딱 떨어지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었죠. 자, 여기 기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현재 시제 동사와 비동사의 경우에 수일치를 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에 S를 붙이고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면은 그냥 기본형으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게 이제 중요하죠. 수식어와 수일치인데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이 수식어들은 주어 동사 수일치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요. 우리 대표적인 수식어로는 누가 있었다 전명구 동격명사 투부정사 분사 관계사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주어 동사 사이에 나오면 가로를 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어, 주어와 동사 사이에요.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전명구 가로 치고 주어가 s가 없는 단수 주어가 나왔죠. 이런 단수 주어가 나오면 단수 동사인 S가 붙은 동사를 확인한다. 3인칭 단수 주어 나오면 s가 붙은 3인칭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명, 커마, 명 나오면 동격 구조예요. 근데 이 동격 구조는 이제 수식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어는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제일 서이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가 탐 단수기 때문에요. Were 복수 동사가 아니라 w 즈 s 동사에 s가 붙어야 단수 동사라 그랬어요. 단수 동사 w 즈 s 를 확인하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투부정사 이렇게 딱 가로 쳐야 되죠. 자, 이렇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가로 치고요. 동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another way s가 없는 무슨 명사 주어다? 단수 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요. 단수 동사에는 s가 붙어 있죠. 단수 동사인 누가 나왔다? is가 나왔다. 올바르게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The dance를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명사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가 되고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단수 주어가 됩니다. 자 우리 Det은 관계사절이에요. 자 관계사절은 동사 하나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이 나오면은 동사 하나 묶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Det부터 어, 동사 하나 묶고 두 번째 동사까지 끊어주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기 때문에 이 단수조어와 단수동사 is 잘 썼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이제 우리 스위치에 주의할 표현이 나왔어요. 자 원래 A and B는 단수 취급하지만 A and B가 무슨 개념이 되면 단일 개념이 되면 단수 동사를 써라라고 했어요. Try your and error 하면은 시행착오가 되고요. Slow and steady 해도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 요거 이제 단수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All work and no play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요것도 단수 취급하셔야 되고요. a l l y to b a d and a l l y to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관접속사도 수일치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관접속사는 어디의 수일치? B의 수일치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E 달 A 올 B D 달 A 놀 B 나 돌리 A 버들소 B B 에즈베레즈 A 나 네이 법 B 요거 다, 여러분들, 자, 기본은 누구한테 스위치한다? 비에 스위치한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건 누구다? 버스 s a and b, bus a a n b. 얘만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열 비동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대열 비동사도 스위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주어에 스위치한다. 대열 비동사는 이 뒤에 나온 주어, 대열 비동사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하다? 뒤에 주어가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챙겨주시고요. 자, 우리 이거 재밌게 했죠? M, M, M. S, P, P, R. 분수 퍼센트 오부명사 일반적으로 오부명사는 가르치지만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누구를 은칙한다? 오부명사 여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오부명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부명사가 나오면 이 동사랑 뭐한다? 스위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이제 알아가셔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the n u m 공통점은 뭐였다? 복수명사를 쓰는 거였다 자 근데 뒤에 the n 는그 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a n u m 는 복수 동사스라 그랬죠? a number of 복수 명사 복수 동사. 시작. a number of 복수 명사 복수 동사. 요렇게 쓴다라고 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매니어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시작. 매니어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매어 단단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매어 단단. 자, 그다음에 매 복복 매니, 복수명사, 복수동사, 요렇게 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 각각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A and B, 시작! A and B. 자 A and B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이다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A and B가 단일 개념을 의미할 때 A and B가 여러분들 뭘 의미한다? 단일 개념. 시행착오. 이 단일 개념을 의미하면 무슨 취급해라? 단수 동사 확인해라라고 했고요. All work and no play입니다. 마찬가지예요. A and B가 단일 개념 일만하고 놀지 않는 것 단일 개념이 되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등위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상관접속사는 어디에 수일지 B의 수일지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더 e A or B B의 수일지 she가 주어이기 때문에요. is 요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either or be, be a or b b의 수일치 she is 요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both a and b는 예외라 그랬어요. 해석이 a와 b 둘 다기 때문에요. b의 수일치 하는 게 아니라 복수 취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both a and b b의 수일치 하시면 안 돼요.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열 비동사 나오면 뒤에 주어가 중요하다. 자, 대열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랑 스위치해야 돼요. S 붙은 복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에는 S가 없는 복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주어 자리에 하이픈이 나오고 숫자 표현이 나오면 분수다라고 했어요. 분수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요. 오브 명사를 가로치고 버려버리시면 안 되고요. 오브디에 나오는 명사의 스위치입니다. 동사의 s가 자 명사의 s가 붙은 복수 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요. is 단수 동사가 아니라. s가 없는 복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m o s t 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오브 뒤에 밑줄을 끄셔야 돼요.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는 오브 뒤에 명사의 밑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이 복수 표현 복수. 복수 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한쪽에만 s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복수 동사에는 s가 없죠. were 쓰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복수명사, 단수동사죠? 체크하세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무슨 동사로 쓴다? 단수동사로 쓴다. 라고 했고요. A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로 쓴다. 이렇게 챙겨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우리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요. 마지막 부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수 취급하는 특정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 있었죠? 동명사 그, 부정사 그, 의문사 그, 구. 구 단위는 단수 취급이다라고 했고요. 명사절인 that절, what절 웨더젤 이거 다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목명 이 fake S라 그랬어요. 이 S가 붙어 있지만 복수를 의미하는 S가 아니었습니다. 얘네들 뒤에는 다 무슨 동사 써야 된다? 단수 동사 써야 돼요. Linguistics 언어학, Mathematics 수학, Politics 정치학 physics, m o l 이거 다 s가 붙어도 단수 취급한다. 자, 그 다음에 병명에도 fake s, 가짜 s가 붙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수 취급해라. 라고 했습니다. 미즐즈 홍역, diabetes, 당뇨병, rabies, 광경병, 요거보다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 자, every 단수 명사, each 단수 명사, 이들 단수 명사 얘네들 뒤에는 당연히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 써야겠네요.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원어브 복수 명사죠. 원어브 복수 명사도 단수 취급입니다. 원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요. 원어브 복수 명사 단수 취급이다. 알아두시고요. each of 복수 명사 요거 마찬가지로 one of 복수 명사 each of 복수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금, 무시, 거리, 금액, 무게, 시간. 요거 단수 취급인데 많이는 안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외워 주세요. 자 이제 복수 취급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많이 없었어요. 더 형용사가 무슨 뜻이 될때먼만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면은 무슨 취급해라 그렇죠. 복수 취급해라라고 했고요. 다만 더 형용사가 미지의 것, 불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먼만 것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았고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더 폴리스는 경찰 패거리들이다. 경찰관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여러 명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문장 주어자리에 누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동사 찾으세요. 무슨 동사 찾아라? 단수동사를 찾아라.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단수동사를 찾아서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 문장 처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면 무슨 취급해라 단수 취급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 단수 취급이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나왔습니까? 의문사 그 체크하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의문사 구고, 의문사 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동사 찾아라라는 겁니다. 쉽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왓동사 체크하세요. 왓동사 묶어서 절이라는 단위. 무슨 절이다? 왓절. 자, 이렇게 왓절이 나오면 동사 찾아라. 라는 겁니다. t 전명구 가로치고, 시간부사 가로치고, 동사 찾았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왓절이 나오면 동사. 무슨 동사? 단수동사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외들주어동사 외들절이 나왔네요. 외들주어동사 외들절이 나오면요. 동사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동사 찾아라? 단수동사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외들주어동사 나오면 단수동사 찾아라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머지 외울 표현 들어가 볼게요. 이덜 단수명사. 자, 이달 단수명사, 이치 단수명사, 에브리 단수명사는 무슨 취급해라? 당연히 단수 취급이죠. 이달 단수명사 나오면 단수동사 찾아라 라는 거고요. 이치 오브 복수명사 구조가 나와도 이치는 각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찾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치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확인하시고요. 자, ten dollars 여러분들 금액이죠. 금액은 무슨 취급한다?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면은 단수 취급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politics fake s가 나왔네요 가짜 x 자 이거는 복수의 의미의 s가 아니기 때문에요 학문명은 s가 붙어있어도 복수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정치학 이거는 단수 취급해라 그래서 정치학 이렇게 학문명 나오면 단수동사 찾아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병명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당뇨병 병명이 나와도 무슨 취급해라 단수 취급해라 s가 붙어 있어도 단수 취급.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더홈리스 뭐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요거 무슨 취급하신다? 어, 노숙자들 뭐만한 사람들인 의미면은 얘는 복수동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s가 없는 복수동사 해브가. 잘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수업 듣고 복습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때려주니까 복습이 잘 되는 느낌 드시나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복습까지 하고 문제도 좀 빠르게 풀어볼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의 또 명쾌한 해설이랑 함께 쏙쏙 박히고 머릿속에 계속 남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회독하실 때 기억 안 나실 때 수업 잠깐 복습강의 키시면 은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OX 잘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